어디까지 했죠? 이거 업데이트 되죠? 자, 다음 거 한번 가봅시다. 다음 거뭐할 거냐면은 일단 퍼슨 컨트롤러 가볼게요. 퍼슨 컨트롤러 여기 와볼게요. 아이고 어디 갔어? 퍼슨 컨트롤러 지금 보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셀렉트 때문에 좀 얘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걸 뭐 얘를 좀 바꿔 볼게요. 이 부분을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선언할 거냐면은 퍼슨 if문으로 둘 중에 하나가 실행되도록 한번 해볼게요. 예, 같은 애를 상속받고 있죠? 다형성을 한번 이용해서 코드를 구현해 볼게요. 자, int select는 0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 문자로 할까? 아, select도 마음에 안 드네. 자, 일단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어차피 스위치 셀렉트 스위치 문도 저번에 와서 졸업생 중에 한명 와서 발표하네. 어? 6개월 차에 셀렉트 문을 쓰려니까 셀렉트 문을 기억이 안 나서 못 쓰겠더래요. 그래서 사수가 엄청 실망해서 창피해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쓰면 기억 안 나요. 케이스 0. 뭐 말했지만 이제 여러분이 하루 코딩량이 허접하면 허접? 좋은 용어를 써야 되는데 많이 단순화된 많이 순화된 거예요. 옛날에 더 심했어. 말했지만 코딩량이 뭐 맨날 그 모양 그 꼴이고 디폴트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발전이 없으면 습관 개선을 해야죠. 안 그러면 나중에 뭐 타자 못 친다고 그냥 내일 모레 미루다 보면 답 없어요. 지금 뭐 3개월 동안 했는데 안 바뀔 게 남은 3개월 더 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가다듬고 조금씩 바꿔가세요. 자 이거 그때그때 바뀌어서 처리되도록 해볼게요. 대충 코드를 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우리 이두 개를 그때그때 다르게 처리하려면 뭘 해야 되죠? 이거 얘는 원래 좀더 손봐야 돼요. 원래 코드는 이런 애들이 일단 여기 써봅시다. 썸 쓰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 퍼슨 인서트 그다음에 퍼슨 업데이트 둘다 담아 쓰려면 퍼슨 이스큐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퍼슨 이스큐트. 자, 여기다가 퍼슨 익스큐트 PE는 이렇게 선언합시다. 널로. 이거 인터페이스죠? 자, 그래서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인서트 작업할 거냐, 업데이트 작업할 거냐. 여기 값 처리해야 되겠죠? 그냥 이렇게 쓰고 만 거예요. 귀찮으니까. 여기 사용자 입력받는 작업이 있을 거고요. 자, 0번이 만약에 셀렉트면 P는 어떻게 되겠어요? New 뭐 해야 돼요? 셀렉트 아니 셀렉트라는 인서트 요거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인서트 작업 그 다음에 실행은 P점 execute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실행하면 되겠죠. 두 개는 이거 복사해서 여기 넣읍시다. 두 개는 여기 넣으면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오브젝트로 할까? 얘는 얘 때문에 또 짜증 나네. 하여간 일단 얘는 일단 오브젝트로 합시다. 앞에 걸 오브젝트로 바꿉시다. 오브젝트 여기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 하나 복사해 넣읍시다. 오브젝트는 유퍼슨 얘도 오브젝트 이게 왜 되냐면 최상위여서 그래요. 최상위 그리고 최상위여서 가능한 거예요. 최상위여서 모든 객체를 다 넣을 수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 또 넣어도 되죠? 넣으면 어떻게 돼요? person insert 대신에 뭐예요? 업데이트 했죠? 업데이트 하면 되죠? 선택이 끝났으면 실행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원래는 이게 지금 현재 인서트, 업데이트, 셀렉트, 딜리트가 다 동일한 객체로 처리하도록 본인이 만들었을 수 있어요. 크게 만들어가지고 쓸수 있는데 귀찮아서 그냥 어레이리스트 했어요. 의미가 없어서. 웬만한 거다 담을 수 있으니까. 위에 것도 어레이리스트 그런 애들 쓰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네. 근데 뭐 어차피 요청하는 애들이 퍼슨DTO로 처리가 될것 같아서 그냥 퍼슨DTO로 했어요. 근데 리턴 값 받을 때가 문제죠. 리턴 값 받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는 문제가 안 되는데 셀렉트는 새롭게 처리해야 되겠죠. 뉴 어레이 리스트 할게 아니고 리졸트 세트 해야 되겠죠. 셀렉트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셀렉트도 처리되고 이런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도 처리되는 객체를 새로 만들어서 뭐 마이 리스판스라는 클래스를 만든다든지 마이 리퀘스트라는 클래스를 만든다든지 하셔가지고 그 안에 얘네들 넣어가지고 원래 처리하면 심플하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메인에 쓰지만 메소드에 하면 맥의 변수에 걔네들을 넣어주면 이 손댈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 작업도 어차피 필요가 없게 이런 작업이 필요 없겠죠. 그냥 요한줄 얘만 필요하겠죠? 뭘 생성할 건지 이런 작업 필요 없겠죠? 다 필요 없어요. 얘도 필요 없고 P를 뭘로 생성할 건지와 걔를 실행시키는 부분 두 개만 필요해요. 메소드로 바꾸면 지금 여기서 바로 처리하려고 이런 애들 만들어줘서 그렇지 이런 걸 자동으로 만들어서 던져주는 메소드를 만들면 얘가 필요 없어요. 왜냐면 함수 호출할 때 맥의 변수에 넘어서 오잖아요. 요 작업, 이스큐트 안에선 필요 없죠?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생성하는 작업. 근데 이 메소드를 호출하는 부분도 여기 호출하게 되면 거의 다 없어져요. 이 줄도 없어지죠? 얘랑 관련된 이 줄도 없어져요. 그리고 이 줄도 없어지고요. 그럼 남는 거는 클래스 선택과 걔의 실행. 그리고 스위치 문 어떤 걸 선택할 거지 요것만 딱 남겨져요. 컨트롤러예요. 컨트롤러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걸 연결해 주죠. 그래서 나중에 그것만 남기면 이것조차도 자동으로 만들어 줘요. 클래스만 만들면 돼요. 이 클래스 인서트 하는 클래스 본인 만들 수 있잖아요.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걔만 만들면 프로젝트가 끝나요. DAO DTO 데이터베이스는 스프링 가면 연락
열나 쉬워요. 그냥 쿼리만 넘기면은 다 DAO, DTO 다 만들어줘요. 따로 안 만들어요. 다 만들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엔 자바로 할게 없어. 컨트롤 V 말고 할게 없어요. 웹 쪽에선. 자, 대충 요 정도 구조. 아유, 어디 갔어? 메인 어디 갔어? 일단은 좀 구조가 좀 아쉽긴 하지만 컨트롤러 요 정도 다요 정도 살려 놓읍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리해서 잠깐만 한가 원래는 이걸 어디 갔어? 잠시만요. 금방 작업한 거. 이 작업을 이렇게 이스큐트로 넘긴 이유가 웹에서 서블릿이 만들어서 얘를 이렇게 던져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클래스만 처리하면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얘가 이 클래스가 그래서 웹에서 만들어줘요. 리퀘스트 클래스를 아예 만들어줘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 만들기가 너무 짜증나니까 우리 여기 넣었어요. 그래서 얘를 좀 쉽게 처리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맥앱에서 안 벗고 처리하면 돼요. 맥앱에서 안 받고 그냥 처리하면 돼요. 이 부분은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 부분은 이스큐트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기서 안 받고 여기서 처리할 일이 없이 그냥 이스큐트로. 근데 웹에서는 이 세팅하는 게 서블릿이라고 웹 서버가 알아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반드시 거기 맞추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든 객체를 넣으려니까 우리가 안 만들고 자동으로 세팅한 객체 만들려면 얘가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개선해 볼게요. 이런 코드들이 짜증나잖아요. 굳이 필요 없는데 얘를 이스큐트 안에 그냥 넣어버릴게요. 개선해서. 자, 천천히 같이 해봅시다. 얘를 안에 넣으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될 거예요. 이게 필요 없겠죠? 그냥 주석해 볼게요. 주석하고요. 얘도 필요 없을 거예요. 주석하고요. 얘도 필요 없을 거고요. 그리고 얘는 필요한데 맥의 변수가 없어야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는 형태로 바꾸면 코드가 간편해졌죠, 좀. 원래는 리퀘스트 리스판스 여기서 웹에서도 써서 다른 쪽웹쪽 연결해 주려면 컨트롤러에서 갖고 있어야지 되는 게 이렇게 구현하는 게 정석인데 우린 보기 안 좋으니까 그냥 이스큐트에 넣어 버릴게요. 자, 그래서 이스큐트 이거 바꾸려면 골치 아프겠죠?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 이쪽에 가봅시다. 인터페이스부터 바꿔야 될 거예요. 이거 바꿔야 되는데 우리 이미 구현되어 있으니까 바꾸지 말고 그냥 하나 더 추가합시다. 이 스큐트에 매개 변수가 없는 애로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합시다. 하나 더 추가하면 되죠. 그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할까요? 추가했으면 걔를 재정의해야 되겠죠? 자, 이거 재정의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재정의 하냐면 이거 복사해서 뭐 이거 클릭하면 새로 만들어 줄 거예요. add 메소드. 근데 뭐 직접 쳐서 만들어도 되고 이스큐트를 하는 거니까 이스큐트를 복사해서 매개 변수를 지워 버립시다. 이만큼 지워 버립시다. 그래서 이 객체 만드는 작업을 그냥 원래는 외부에서 이스큐트에 넘겨줘서 처리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린 외부에 얘를 호출한 애들이 쓰고 있진 않으니까 여기서 끝내버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실행 코드 가가지고 생성하는 부분, 이 부분 생성하는 부분 있죠? 생성하는 부분 복사해서 여기서 생성을 합시다.
이렇게 생성합시다. 그러면은 지저분하게 밖에서 생성 안 해도 만들어지고 처리 끝나겠죠? 요 그대로 복사해서 업데이트에도 있어야 되겠죠? 인터페이스가 변경됐으니까 업데이트에도 있어야 되겠죠? 이건 데코레이션으로 넣읍시다. 그럼 뭐 얘를 쓰려면 이거 외부에서 얘를 만든 건데 우리 뭐 외부에서 원래 메인 말고 또 다른 데서 만든 걸 연결해 주려고 그냥 넣었는데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서 넣어야 되니까 굳이 외부에서 만든 걸로 말고 내부에 있는 걸로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DB 컨트롤러 가봅시다. 이거 이제 돌리면 동작하겠죠. 0을 넣었으니까 위에 게 실행될 거고요. 인서트 작업이. 아래 거 실행하고 싶으면 여기 셀렉트에 1을 넣고 실행하면 되겠죠. 너무 빨랐나? 자, 어디 열어줘요? 네, 그럼 변경이 됐죠?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이런 작업을 어차피 이스큐트 안에서 이 안에서 하고 있으니까 안 건드려도 되겠죠? 여기가 더욱 깔끔해지죠? 지금 뭐 주석하는 부분 요 부분 다 없어져도 관계없는 코드가 돼버렸죠. 자, 실행해서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예정이에요. 더 하려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할 예정이고요. 뭐가 남았죠? 자, 가능하신 분은 인서트 업데이트 다음에 셀렉트 딜 셀렉트 딜리트 먼저 만들어 보세요. 셀렉트는 어려울 것 같은데. 셀렉트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고요. 두개 만들어 보세요. 어디 이거 코드 알았어요. 일단은 설명이 아직 설명 끝나고 올려드릴게요. 만들어 보시고요. 이거 안 되시는 분은 굳이 이거 만드시지 말고 오늘 한게 애매하신 분은 오늘 한거 공부하시고요. 자바가 안 되시는 분 자바를 좀 공부하시고요. 빨리 궤도에 올라오셔야지. 밀리면 답 없어요. 궤도에 빨리 올라오셔야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이제 이 정도 하면은 나머진 다 솔직히 할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시켜보시면 여기서 한 3분의 1 정도는 나머지 다 구현하실 것 같은데. 자, 그럼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배운 거 정리하시고, 기존에 웹에 내라는 거다 냈어요? 자, 확인해서 다 내시고, 다 되신 분들은 자바를 좀 정리하시고, 걔 충분하다 하시는 분은 오늘 한거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구현해 보세요. 그리고 아직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은 말했잖아요. 자바부터 빨리 복습. 내일 나머지 셀렉트랑 딜리트는 내일 제가 오전에 짜줄 예정이고요. 본인들 안 되시는 것들은 빨리 하시고요. 구조가 복잡해져서 그렇지 크게 어려운 부분 없어요. 구조만 바뀐 거예요. 어떤 거 올려드릴까요? 이거요? 여긴 요것만 했어요. 요거 추가했어요. 인터페이스 추가하고, 이거는 구조를 아셔야 될것 같은데, 인터페이스에 얘를 추가했어요. 왜냐면은 요 넣어받는 작업이 원래는 우리가 안 만들고 만들어져 있는 애를 넘길 예정인데, 우리가 만든 코드에서는 이렇게 넣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스큐트에서 그냥 넣고 말았어요. 그래서 요 인터페이스에 얘를 선언하고 추가하고, 얘를 저장하는 코드를 여기와 여기에 요만큼 복사해서 둘다 똑같아요. 똑같이 붙여넣기 한 거예요. 요만큼 전체 코드 올려줘요. 업데이트 올려드릴게요. 자, MVC 답글로 붙여넣어 드릴게요.
업데이트한 교육이 날라갔지. 올라간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고 댓글로 올려드렸고요. 뭐이 정도만 해도 웬만한 칡수준은 넘어가요. 제이디비씨 웬만한 칡수 이 정도로는 안 해놔요. 웬만한 칡수준은 넘어가요.